스트레스를 받으면 개개인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. 아, 이 형 스트레스 받았다. 얘 스트레스 받았다. 아, 건들지 말아야겠다.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는 제스처랄지 행동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저 형의 누구야? 정한? 네. 정한. 어, 뭐 어떻게 이제 이 표정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면은 각도가 요 정도에서 입이 이렇게 되고 이 표정이 나오거든요. 잤어, 저거다. 툭 터진다, 진짜. 안 해. 아, 스트레스 받아. 여기 벌써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.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민해질 때면 그때는 진짜 이제 폭발하는 거죠. 여기는 에피소드가 있 아니야. 그런 에피소드 말하지 마. 저희가 뭐 투어, 월드 투어를 다닐 때 정환이 형이 이제 한창 예민할 시기가 있었어요. 그때 저랑 이제 룸메이트 여가 같이 있었는데 세면대에서 이렇게 아, 세면대 왜 신발 하자. 신발을 신는데 안 신겨줬나 봐요, 신발이. 그래가지고 진짜 세지 않아요? 세면대에서 하다가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. 자동이어가 자동이니까 대야 나오고 아니 약간 과장된 거지만 네 그래도 약간 네 저렇게 근데 예민할 때로 예민해지면 진짜 나도 모르는 모습이 나와서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. 나는 준이에요. 준은? 일주일 3회 왔죠? 네. 일주일 이렇게 왔습니다. 여기서 뭐 재밌는 일도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. 아 진짜 그런 말투 좀 하지 않아. 아니. 재밌는 음식도 많이 먹고. 아니. 아 되게 말하는 게 내가 자 스스로의 이미지를 생각해주세요. 매번 이미지를 생각해. 승관 있지 승관. 승관 많지. 낙하냐? 낙하냐고. 아니면 모찌모찌 김오찬 뭐 하든지. 복구모 아이따이 데스. 모찌모찌 김오찌. 싸운 게 아니니까. 진짜 싸운 게 아니니까 싸웠던 거지. 왜 싸워야 돼? 왜 싸워야 돼? 어느 캐럿들이 무시, 어느 캐럿들이 오해를 해? 우리가 싸웠다. 도겸이는 그냥 삐져요. 삐졌어. 나 전원은 전원은. 누구? 아니야. 야! 뭐야 이게? 아 이거 반찬. 나 진짜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. 이거를 약간 진짜 스트레스 받은 거를 이렇게 장난으로 약간 승화시킬 때가 있어요. 이게 떨어.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내 감정을 약간 의인화한 건가 이게? 아. 디노는 이렇게 만약에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. 형이랑 하면 형 제가 오 진짜 한두 번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에요. 오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. 오 연습인데. 이찬 씨, 누구한테 배웠는데요? 네 여기서 내가 승관이 버전으로 가자면 그럼 진정해. 진정해. 너무 진짜로. 버논 마지막. 버논이 아 버논 뭐? 저거부터 듣고 어. 아니 나 근데 어 그거 맞아 이해가 안 돼 아 맞아 벌써 맞아 이거 아니야 내가 소리 크고 작고의 기준은 모르겠어 왜 싸워가지고 싸우는 거야 평화주의자 약간 형 잘한다 진아 형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? 맞아 진정해 아 왜 주원이 이거 주원이 형이 아 근데 진짜 믿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표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, 그러는 것 같아요. 믿으니까 가능한 거지 사실.